안녕하세요, 파비박스입니다. 채집하러 나왔습니다. 톱사 시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톱사 시체가 또 발견이 됐네요. 장수풍뎅이 날아가는 소리가 얼핏 들리는 것 같아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웹불 장수풍뎅이 암컷을 발견하네요. 네, 웹불 장수풍뎅이가 채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전봇대 밑에서요. 이 밑에부터 지금 뭔가 지금 내려오는 것 같은데. 예,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입니다. 장수풍뎅이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저 위에 장수풍뎅이 있어가지고 지금 밑에 날아오는 것 같아요. 저 장수풍뎅이 채집을 위한 통을 지금 준비해 보기도 합니다. 지금 저 앞에 장수풍뎅이가 지금 한 마리가 아니에요. 지금 딱 봤을 때 한 수컷 두 마리, 암컷 한 마리가 보이는데 얼른 내려와 주기를 기다려 봅니다. 지금 이 냄새는 멋쟁이 딱정벌레 그런 악취가 지금 발생을 하네요. 저기 뭔가 있네요. 톱사슴벌레입니다. 톱사슴벌레 수컷. 네, 방금 뭔 소리 하는데. 톱사슴벌레 수컷이 채집이 됐고요. 저기 또 뭔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장사입니다. 참사슴벌레 수컷이고요. 여기 멋따기가 있는데, 이거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날아오는 장수풍뎅이. 이걸 잡았습니다. 장수풍뎅이 암컷이에요. 날아오는 장수풍뎅이 암컷을 공중부양으로 잡았습니다. 얼른 넣어야 돼. 왜냐면 오줌을 싸기 때문에. 네. 장수풍뎅이를 채집을 했고, 네, 그 참사슴벌레 암컷을 채집을 했어요. 도전. 네, 저기 연달아 있는데, 이제 시즌이 있네요. 나방 저리 가고, 지금 날라오는데 내려오기만을 기다려봅니다. 여기도 있네요. 여기 톱사슴벌레 수컷. 지금 톱사슴벌레 수컷이 지금 공중부양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네, 떨어지기만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LED 램프를 이용해서 한번 이인해 볼게요. 일단 한번 기다려보고. 지네가 있네요. 오늘 왕지네 이어 뱀도 있어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장수풍뎅이 암컷이 달라붙어 있네요. 대형입니다. 딱 봐도 한 50mm 정도 보이는데요. 대형하겠습니다.
아, 뭔가 떨어지길래 딱 봤는데 지금 장수풍뎅 수컷이 지금 떨어졌어요. 이제 장수풍뎅 대형 수컷입니다. 짜잔. 포충망만 들고 왔으면 지금 다 잡는 건데, 이 전부터 이게 지금 장수풍뎅 안 꺼져 있어요. 네, 이번엔 소형 장수풍뎅 암컷이 지금 도로를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수풍뎅 암컷이 지금 뒷번에 딱 두 마리가 보이네요. 예, 네, 지금 여기도 있고 계속 떨어진 거 보이시죠? 지금 수컷이나 지금 암컷 두 마리가 있고 제 발전상에서 지금 원다르신 게 있어요. 어, 저기 지금 보세요. 바글바글 합니다. 와, 네, 저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네, 계속 지금 오고 있는데, 네, 계속 들어가긴 합니다. 아, 따가워. 닫고, 자, 이 집주비가 시작됩니다. 이런 게 바로 포켓몬스터를 채집한 것 같이. 오, 수컷 지나가신 척? 예, 집주비가 되는 겁니다. 날개 뜯고 짜잔, 순간적으로 많이 채집했어요. 네, 지금 방금 또 떨어졌어요. 이 떨어지면 바로 순간적으로 채집을 하면 됩니다. 네, 이거 또 떨어졌죠. 네, 또 떨어졌어요. 아, 이번 네. 대형 암컷 또 소형 수컷. 순간적으로 지금, 아, 여기 벌써 지금 청취기를 하려고 하고 있네요. 예, 그 사이 암컷이 또 내려앉았어요. 예, 일어설 틈이 없습니다. 예, 여기 또 있죠? 예, 여기도 있고. 예, 보이시나요? 지금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합니다. LED로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인해 보기로 합니다. 뒤집혔고요. 저기 또 뒤집혔어요. 소형 수컷. 예, 이렇게 유인해 보기로 할게요. 이렇게 해야 장수풍뎅이 많이 내려앉을 것 같아요. 예, 보이시죠? 지금 방금 한 마리가 내려앉았고요. 여기 대신 또 내려앉으려고 하는데. 또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 주워 담으면 됩니다. 넣을게요. 네, 제 머리를 스치고 떨어졌는데 떨어졌어요. 제 머리를 스치고 떨어졌는데 대형 수컷 득템했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유인을 하고 있어요. 전봇대 LED 위에 지금 장수풍뎅이가 지금 바글바글해요. 네, 득템했습니다. 애사 암컷하고 수컷. 야, 떨어진 위치를 확보를 못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예, 큰일 뿐. 아슬아슬했습니다. 나뭇가지만 좀 더 밑으로 내려갔다면은, 못하실 뻔했는데, 아무래도. 체질이 좋습니다. 비구니는 안 들어갔어요. 오늘 비구니가 되게 좀 커 보이네요.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방금 여기 담 넘어서 왔는데 이 앞에 살무사가 있었어요. 순간에 한 발짝 뒤인지 몰랐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기 있었던 살무사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아 위로 올라갔구나 생각을 했는데 고스란히 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좀 더 앞에서 뛰었다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 제 주변에 지금 고라니가 있습니다. 예, 고라니 소리가 여기서 아주 가까이 들립니다. 예, 지금 촬영 분량이 이제 한 2분 남짓 남아가지고 하늘소를 발견했어요. 처음 보는 하늘소인데 일단은 동정이 필요해서 데려가 보기로 합니다. 멋다. 색깔이 예쁩니다. 고라니를 물리치고 다시 이튼 장소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장수통리 암컷이 와 있는데 오늘 체지만 15분만 더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면 저는 11시에 해당됩니다. 장수풍대 암컷이 있구요. 바글바글 합니다. 지집상 암컷이 또 있어요. 예, 오늘 촬영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딱 10초 찍을 수가 있네요. 저는 여기 내일 또 다시 올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